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연합뉴스에 실려있는 기사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베트남, 인적 교류 정상화 방안 논의. 연합뉴스 하노이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8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제1차 한국-베트남 전략 대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끊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노환 주 베트남 대사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면서 양국 관계를 이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또 코로나19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를 맞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격식을 차리고 덕담을 건네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한 베트남 대사로 내정된 우엔 부동 DAV 원장은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양국 관계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뚱 원장은 또 행사에 앞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달 중순께부터 한국과 베트남 간 여객기 운항이 제한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 조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또 지난 28년간의 양국 관계를 뒤돌아본 경제,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에서는 박 대사 외에 김기준, 코트라 동남아 대양주 지역본부장, 최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센터 본부장, 최주호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 이채호 신한 베트남은행 부행장, 우형민 KF 한국 사무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뚱 원장과 우엔 푸빈 전 주한대사, 판띠엔 번 전 주한대사, 지영진 쪽 외교부 동부가 부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자, 오늘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한국과 베트남의 인적교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연합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모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인 것 같아서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다소 기쁜 소식이기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질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